네, 다음은 혁신적 광학기를 적용한 불법 선박 감시 정찰용 적외선 큐브셋 설계에 대해서 경희대학교 김나연 회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적외선 실험실의 김나연입니다. 저는 혁신적 광학계를 적용한 불법 선박 감시 전철용 적외선 큐브셋 설계에 대해서 발표드릴 건데요. 실제 위성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설계를 하여서 이 위성을 개발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 먼저 저희가 LWIR 큐브셋 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최근 해양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우리나라 국가 정책 전반에 이제 적용을 해서 이를 국가 전략에 도입하는 그런 MDA라는 개념이 해양 정책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가 꺼졌을 때 불법 선박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것에 주목하여서 적외도 적외선 소형 위성 기술을 사용하면 해양 영역에서의 감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초소형 광학 위성 개발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초소형 광학 위성 같은 경우는 EO 위성들이 대부분이고 LWIR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았지만 거의 없고 보통 그 유일하게 이제 독일의 월커스타라는 초소형 위성이 이제 MWIR이랑 LWIR을 동시 관측하였는데 LWIR의 경우 해상도가 200m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비축 선반사 LWIR 광학계 같은 경우는 소형화와 경량화가 가능하고 비축이기 때문에 부경에 의한 차폐가 없어서 적외선 망원경으로 적합합니다. 그리고 적외선이기 때문에 주야간의 관계 없이 24시간 관측이 가능하고 이제 해상 감시를 하는 경우에 선박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해상도 20에서 30m를 만족합니다.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EO 초소형 광학 위성으로 북한의 불법 환적 모습을 관측한 사진인데요. 이런 선박 같은 경우 길이가 45m에서 200m 정도로 관측되었다고 하니 저희 LWIR 광학계에서도 충분히 이를 관측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요구 조건을 다음과 같이 잡았고 해상도는 20m 그리고 LWIR 관측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광학 설계는 다음과 같은데요. 상형 비선주차가 제거된 비축 자유공론 광학계로 설계하였고 구경은 150mm, 그리고 포컬레스는 420mm로 F수가 2.8입니다. 그래서 RMS 스팟 사이즈 같은 경우 최대 2마이크로미터인데 이제 어레이 디스크 사이즈에 비해서 이제 RMS 스팟 사이즈가 매우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시 망원경 같은 경우는 이제 축대칭 반사, 동축 비축 반사 망원경이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동축점 비축 반사 망원경 같은 경우는 축대칭 반사 망원경의 단점인 부경 차폐를 제거하고 동시에 동축 비축 반사 망원경의 단점인 성형 비선주차까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세션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이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원뿔 곡선 방정식의 비축 부분에 대한 볼테스 이큐에이션을 잡고 그리고 이를 옵티컬 패스 렌즈에 대입해서 수차에 대한 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수차에 대한 식을 정리하면 이 수차를 제거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광학계에 적용해서 성형 비정수차를 제거한 광학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경희대 적외선 실험실은 앞서 말씀드린 이론을 적용한 비축 광학계의 제작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념 설계도 해보았고 이런 또 다른 개념 설계를 하여서 이번에는 프로토 모델을 제작해 성능까지 확인하는 것도 해보았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이 비축광학계 기술을 실제로 위성에 적용해서 스웨덴의 매츠 위성에 탑재해 2022년 발사하였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저희 비축반사광학계가 적용된 첫 번째 위성 사례이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스캐너 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발표하는 LWIR 탑재체가 위성에 이제
적용이 된다면 세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이제 무인 정찰 드론에도 이 광학계를 장착해서 연구에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LWIR 탑재체로 돌아오게 되면 광학계를 이제 공차 분석을 간단히 해보았는데요. 민감도 분석을 진행하였고 꽤 여유 있는 공차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발표한 스캐너 위성에 비해서 최소 2배에서 5배 이상 덜 민감합니다. 즉, 제작 및 정렬이 매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LWIR 탑재체 형상을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해보았는데요. 크기는 약 12U급이고 무게는 4.8kg인데 저희가 크기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노란색 부분이 비어있는 부분인데요. 비어있는 광학계로 이제 광경로가 지나가지 않는 부분은 전장박스나 다른 부품을 수용할 수 있고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광경로를 비틀어서 이제 센서를 측면으로 배치하게 되면 12U급이 아닌 더 작은 탑재체 형성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굴절식 탑재체와 비교하게 되면 굴절식 탑재체가 이와 같은 구경을 가질 경우에 5개에서 6개의 렌즈를 포함하게 되고 그러면 훨씬 더 무겁고 우주 환경에서의 진동시험을 통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반사광학계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훨씬 큰 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착되는 LWIR 센서 모듈 같은 경우 I3 시스템의 TEV1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주용 검증은 되지 않았으나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충분히 위성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달리는 렌즈를 떼고 저희가 설계한 광학 탑재체를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LWIR 센서 같은 경우는 다음을 사용하는데 가장 큰 특징으로는 비냉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냉각이기 때문에 저입력 전력을 요구하게 되고 무게나 아니면 전력 측면에서 매우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센서 모듈 후보로는 말린의 EKMIL-3A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이미 우주용 검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공하는 렌즈를 살펴보았을 때 이제 가장 좋은 렌즈 같은 경우와 저희 탑재체를 비교하면 저희 광학 탑재체가 여기 회사에서 제공하는 렌즈보다 해상도가 보다 한 3배 정도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독일의 워커스타 큐브셋이 여기 옵티컬 테이블에서 두세 번째 렌즈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비교하면 저희의 탑재체가 한 5배 정도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계산해 보았을 때 GRD 같은 경우는 40m 정도 고도 500km 기준으로 40m 정도 나오고 GSD 같은 경우는 20m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관측톱 같은 경우 500km 기준 약 13km고 초저궤도 같은 250km인 경우 6.5km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NETD도 계산해 보았는데요. NETD 같은 경우 저희 광학계 스펙을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67mK 정도 NETD를 갖게 되고 이때 SNR은 배경과 대상의 온도차에 대해서 6을 곱한 값이 나와서 약 5도 정도 대상과 배경이 차이가 났을 때 SNR은 30 정도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적외선은 온도와 방사율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바다와 대상의 방사율이 다르면 같은 온도라도 적외선에서 검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이 LWIR 탑재체의 경우 보여드린 표는 대한민국 해군의 대표적인 함정 목록인데요. 길이를 보았을 때 대부분 이제 50m를 넘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설계한 탑재체에서 이 정도 길이의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검출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 및 요약인데요. 정리하자면 저희 경희대학교 적외선 실험실은 선형 비정 수차가 제거된 LWIR 광학계 탑재체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계한 광학계는 12U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배치를 이제 조정하면 더 작은 크기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측톱의 경우 고도 500km 기준 13km고 해상도는 GSD 20m의 요구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500km 상공에서 불법 선박을 주 야간에 NTT 160 밀리켈빈 감도로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위성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 또는 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런 LWIR 위성 개발을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LWIR 탑재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회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위성체를 개발하시고 싶은 회사가 찾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 혹시 뭐 예산은 좀 확보가 되어 있으신 건지? 그 예산을 확보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 해상도가 40m라고 설명하셨는데, 그 40m 해상도로 3픽셀, 2픽셀의 해상 타겟은 인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타겟을 좀 바꾸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육지에도 사실은 온도에 되게 민감한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 시설을 선박을 하기 위해서 이 센서를 쓴다는 것 자체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좀 방향을 좀 바꾸시는 게 어떠신지 한번 그런 육지 쪽에서의 동장 같은 사례가 되게 좋은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적 시설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인기가 좋은 항목 중에 해당합니다. 그쪽을 한번 보려보시는 게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LWIR을 처음에 생각하였을 때 지금 이제 주제가 좀 군사적인 쪽으로 가다 보니 불법 선박으로 잡았는데 사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뭐 해양의 온도 변화라던가 아니면은 보통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독일 위성 같은 경우는 화재 감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지를 관측할 경우에는 화재 감시 같은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만약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광설계 부분에서 MTF가 조금 제 개인적 의견에서는 좀 낮아 보이는데 네. 예, 저렇게 하면 아마도 영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서 MTF 측면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일단 구경 차폐가 없고 그리고